건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3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7편에서 69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널리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즐거워하라고 노래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연기처럼 또 불 앞에 놓는 초처럼 물러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69편 1절 29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붙들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변화무쌍하게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드라마틱하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드라마틱한 삶이었습니다. 69편에서는 주변에 물이 흘러넘치고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죄악에 머물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외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매일 기도하며 증거될 만한 은혜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처할 때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고 그 은혜의 경험을 후손에게까지 이어나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